배우들 캐스팅을 하면서 캐릭터를 만들었고 또 생방송 하듯이 그 순차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배우들의 감정이라든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대본에 많이 녹이려고 했고요. 또 그 과정에서 최대한 생방송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제가 놓치지 않아야 됐었던 과거의 어떤 그런 노하우들을 좀 독일어 개인적으로는 애를 썼는데 아무래도 뭐 그거는 저의 판단의 문제였을 테니까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고려 팩션 사극에 대한 차별점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충선왕에 대해서 다뤘던 팩션 사극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시대 역사가 그렇게 우리 민족에게는 이렇게 기억하고 싶은 시대가 아니어서 아마 좀 이렇게 좀 기피했던 왕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원작 소설에 나와 있었던 그 충선왕은 왜 그가 우리 역사의 그 파괴적인 물로 기록이 되어 왔고 또 그를 둘러싼 그 시대의 배경이 이렇게 암울했었던 시대에 어떻게 고려를 그가 그래도